공필화 과숙내금도 민화기법으로 그리기. 안녕하세요, 유유자석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공필화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과일의 열매 부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사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네, 또 복숭아인가? 뭐 그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물감색은 양홍을 사용하고 있고요. 처음에 지금 색깔이 맞나 안 맞나 지금 그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일부분만 소심하게 조금만 칠하고 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양홍색을 너무 좋아해서 붉은색 중에서는 이 컬러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이제 사과를 덩어리감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네, 발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소심하게 끝만 하고 있죠? 네, 하다 보니까 색이랑 톤은 괜찮은 것 같고요. 양홍에다가 조금 물을 조금 섞어서 칠했어요. 너무 진하지 않게.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올려준 것 같아요. 약간 처음에 어디가 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 원본 원화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음영을 주다가 거기서 이상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조금 수정하는 타입이에요. 네, 두 번째 사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르면 조금 더 연해져서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면서 봐주세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한 두 번, 세 번으로 이제 좀 손봐주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내지 않고. 한 번에 끝내는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재승이 찰 때까지 네, 붓질을 조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일 뒤편에 있는 숨어있는 사과도 칠해주고요. 그림 그리실 때는 제일 앞에 있는 거 먼저 하시지 마시고 뒤쪽이나 그러니까 시선에서 좀 피해 있는 거를 먼저 이제 테스트 겸 그거를 먼저 칠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지금 발임을 한 번 더 하고 있죠? 이건 지금 마른 상황이고요. 이거는 약엽을 연하게 해서 꼭지 부분을 칠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호분으로 이제 그 과일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좀 둥글게 보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실 때는 되게 하얗고 진해 보이는데 실제로 했을 때는 저것처럼 하얗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조명에 반사되다 보니까 엄청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조금 감안해서 봐주세요.
가운데를 둥글게 칠하고 양쪽을 발인붓으로 다 쓸어줍니다. 흰색 면이 너무 끝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붓 닦아가면서 네, 발임질을 해주세요. 지금도 붓을 닦으러 갔죠? 붓을 닦고 이제 네, 이제 살살살 쓸어줍니다. 이제 저 뒤쪽에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게 농도가 맞는지 어쩐지 하면서 호브는 분체도 그렇고 튜브 물감도 그렇고 약간 쓰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흰색인데 진한 것 같은데 칠할 때는 진한데 마르면 너무 흐리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농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약간 감을 잡으시도록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거는 조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농도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에 해도 좋지만 또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미나에서 복숭아 그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음영을 많이 줍니다. 뭐 복숭아 그리실 때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색깔이 있을 때 물감을 얹을 때이 물감이 어디까지 만나야 되나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역발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가 흰색을 이쪽에 덮어서 약간 핑크톤으로 가고 싶으면 다 만나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다 나는 원래 바탕에 깔린 색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끝까지 안 만나도 되고요. 그거는 좀 그리시면서 본인 스타일을 조금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젖어서 더 밝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흰색이라서 지금 반사가 돼서 엄청 사과가 빛이 나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